광주시와 대구시가 아시안게임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회 공동 유치를 통해서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꾀하자는 겁니다. 영원함을 연결하는 기반 시설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상각 기자입니다. 46억 아시아인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 아시안게임. 광주시와 대구시가 오는 2038년 아시안게임을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겠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광주와 대구 모두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했고 각각 국제육상대회와 국제수영대회 등을 치른 경험을 최대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스포츠 기반 시설과 메가스포츠 이벤트 운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에 대회 공동 유치에 성공하면 1986년 서울 이후 부산과 인천에 이어 국내 네 번째로 열리게 됩니다. 공동 개최를 통해 도시 브랜드 재고는 물론 스포츠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두 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서 화합을 이뤄내고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 관광 및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공동 유치 선언에 따라 두 도시는 올해 안에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개최 도시 확정까지는 타당성 조사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유치 신청서 제출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동 의견서를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와 대구시가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열겠다며 유치에 나섰습니다. 개최 연도는 2038년, 그러니까 17년 뒤입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불러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성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대구와 광주가 같이 아시안게임을 열겠다.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입니까? 시민들 입장에선 다소 뜬금없어 보이실 겁니다. 광주와 대구가 이른바 달빛 동맹을 맺고 교류의 폭을 넓히기 시작한 게 민선 6기인데요.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는 그러니까 6, 7년 전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고 민선 7기 들어서도 이용섭 시장 취임 후에도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거는 몇 년 전부터고 이번에 공식화된 것 같은데 광주와 대구가 달빛 내륙철도를 놓자 이렇게 해서 같이 힘을 쏟고 있잖아요. 이게 지렛대 삼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사이에 고속화 철도를 놔서 1시간대에 연결하겠다. 이게 달빛 내륙철도 사업인데요. 지난달 공개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세워지기 때문에 다음 달 확정되는 최종 안에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빠지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거죠. 때문에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최종 계획에 반영해달라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오늘 선언한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선언도 철도 계획 반영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배경은 이해하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 결정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아시안게임 개최지는 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결정하는데요. 통상 개최하기 8년 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2034년 대회가 확정이 돼 있는데 사우디 리야드로 결정이 돼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열린 OCA 회의에서 2030년과 2034년 개최지를 한꺼번에 일회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와 대구의 아시안게임 개최지 결정까지는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 전에 뛰어들었으니까 실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국가 간 경쟁 매우 치열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앞서 2030년, 2034년 아시안게임 개최지를 한꺼번에 결정했다 말씀드렸는데 2030년 대회 유치 신청을 두 개 도시가 했고 OCA가 두 도시를 차례로 개최지로 결정해 준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실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보다는 오히려 정부 승인을 얻어서 유치 신청서를 내기까지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사전 타당성 조사해야 되고 기반 시설 어떻게 할 건지 또 궁리해야 되고 개최했을 때 효과가 어떨지 이거에 대한 분석을 다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네, 실익도 중요하잖아요. 2014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는데 대표적인 적자 대회로 꼽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우려는 없는 건가요? 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새로 지은 경기장이 무려 16개입니다. 건설 비용만 1조 7천억 원 정도 들었죠. 근데 문제는 그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경기장 유지 비용 등으로 연간 100억 원 정도 운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와 대구는 국제대회를 치른 경험도 있고 스포츠 기반 시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7년 후에 대회가 열리는 만큼 저비용으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 노력 철저히 있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갑 기자, 수고했습니다.